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중에 그 제가 구독 중인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동유럽 국가에 살고 직접 안테나도 손수 막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그 리시버들을 들고 나가가지고 테스트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요 SDR 콘솔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봤어요. 봤는데 뭐 이렇게 화면 보면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영어 1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그 나라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그 자국 언어로 돼 있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 보실 때 아마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 RTL SDR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뭐 여러 종류의 그 이런 SDR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써보시고 나는 이게 편하다 싶으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링크는 영상 밑에다가 이제 첨부를 할 거니까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딱 보이시는데 화면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감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자 내리면은 버전이 3.2가 있고 3.1이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를 일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2비트 버전하고 그 다음에 64비트 버전을 나눠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셋 중에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저는 3.2를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윈도우 11에 64비트인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3.2 버전을 윈도우 11이나 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컴퓨터의 호환성의 문제인데 만약에 오류가 있다.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혹시라도 3.2 깔았는데 실행이 안 된다. 오류창이 뜬다. 그럼 지워버리시고 바로 밑에 베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베타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도 그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저는 드롭박스를 눌러가지고 누르면 드롭박스 누르면 요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뭐 바탕 화면이 됐던 원하는 폴더에다가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으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최초에 설치하면은 그 버추얼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C 깔으라고 몇 번 뜰 겁니다. 그냥 확인 계속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아마 뜰 거예요. 아마 분명히 뜰 것 같은데 자 조금 기다려 보죠. 남들은 이거 무슨 그 리뷰나 영상 참 3분 안에 잘 만드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길어요. 자 계속해서 인스톨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떠요. 그냥 확인 누르십시오. 계속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 피니시 하면은 이렇게 초기에 설치했다가 그 최초에 설치할 때 그 RTL SDR로 그 잡아주는 그 영상이 빠져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그 구독 중인 그 친구의 영상을 잠깐 좀 빌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설치 프로그램을 이제 더블 클릭해갖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요 화면이 떠요. 지금 처음에 이제 라디오 데피니션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 데피니션을 클릭을 하십시오. 하시면은 이제 어떤 화면이 뜨냐면은 넘겨볼게요, 제가. 쟤를 클릭을 하면은 예, 창이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보셨다시피 창 바뀐 거에서 서치를 누르시면은 서치 누르시고 마우스를 아래로 쪼르르 내려가다 보면은 요 알텔 동글이라고 나오죠. 지금 요 보이시죠? 요 알텔 동글.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TCP가 있고 USB가 있습니다. 여기서 USB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디바이스가 지금 이제 잡혔다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나는 쓰겠다. Add를 누르십시오.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RTL 동굴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USB.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RTL SDR을 구동시킬 수 있는 설정입니다. 설정이고 예를 들어서 RTL SDR이 아니다. 다른 모델 리시버들은 지금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그 모델들의 이름들이 쪼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RTL SDR을 쓰고 있기 때문에 RTL 동글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USB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ADD 누르시고 그다음 화면에서 RTL SDR 동굴로 잡혀 있는 거에서 이제 밑에 요 세이브 있죠?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뜨는 창일 겁니다. 창에서 여기 밑에 보면 요 스타트 이제 요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 스타트를.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SDR 콘솔은 구동이 됩니다. 요거 이제 추가해가지고 제가 영상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이 뜰 겁니다. 짜잔, 떴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RTL 동글로 잡아주는 그 창이 분명히 떠요. 뜨는데 저는 한번 설치를 했 어떤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금 지나가 버리고 그냥 기존에 RTL 설정한 창으로 그냥 바로 떠버리네요. 그 부분을 혹시 모르시겠다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설치되어 있었던 컴퓨터였기 때문에 RTL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동이 됐는데, 125, 143으로, 주파처로 지금 일단 주파수를 나눌게요. 자, 요 모습인데, 스쿼치는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내려보면은 요게 지금 요써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AM이 있고. 볼, 그러니까 그 잡음이 안 들리는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요 정도? 스쿼치 값은 한요 정도 잡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500 정도? 얘가 근데 문제가 뭔가 내가 지금 그 다른 거를 바로바로 실행했을 때한 번씩은 이렇게 좀 살짝 버벅임? 예, 그거는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터페이스 화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요 뷰를 누르시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탕의 컬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바꾸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줌 얘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다른 주파수들의 그 워터폴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최소화시키고 보시면 되고, 좀 집중적으로 Change frequency 123.8 Fire Police 001. 아, 지금은 저거네요. 그119그 헬기네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셨던 3D. 요 클릭하시면은 3D로 그 애널라이저가 돼 있는. 이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보자. 오디오 워터폴이 있는데 얘는 그 아마 그 오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쓰셨던 분들한테는 익숙한 애널라이저가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가로로 지나갈 텐데 굉장히 더 디테일하고 그 보이스의 애널라이저의 모습을 더 디테일하고 아주 그냥 이쁘게 보실 수 있는 창입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요 밑에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요 동그란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껐다 켰다 요걸로 네. 그냥 켜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뷰에서 또 제가 지금 하나 재밌는 거는 얘가 편리한 게 있어요. 편리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즐겨찾기 돼 있는 그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안테나 길이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햄 하시는 분들의 그 시스템에 셋업돼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뭐 60m, 30, 20, 17, 15, 2m 이렇게 쫙 그냥 미리 요 즐겨찾기의 그 모습들을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일로 저장됐을 때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그냥 메모리 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 미리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툴에서는 별로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싶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걷는 게 없는데 자 뷰에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 위성이 있습니다. 요거 위성 한번 클릭하시면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는데 자 지금 그 한반도 위로 좀 지나가는 위성이 없나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노아가 어디에 있나? 위성들의 그 실시간 그 위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F 게인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수신감도인데 굉장히 가깝게 그 수신이 들어올 때는 이제 소리가 찌그러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얘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가 있더라고요. 오토에다가 그냥 놓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토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레코딩 기능이 있는데 SDR샵은 소리만 녹음이 되잖아요. 얘는 요 화면, 요 지금 프로그램 화면 전체를 동영상으로도 녹음이 됩니다. 아, 그게 지원이 돼요. 소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상으로도 그냥 저장하셔가지고 나중에 쓰실 수가 바로 그냥 뭐 편집하시거나 뭐 하실 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능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 위에는 이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얘네들 그냥 하나하나 건드려 봐도 망가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것저것 그냥 눌러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이 위성 추적은 얘하고 동기화가 돼요. 에스달 콘솔하고. 그래서 위성을 내가 원하는 해당 위성을 누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라디오 주파수도 얘가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일단 실행을 할게요. 보면은 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네.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 에스달 샵하고는 설정에서 조금 잘만 세팅을 하면은 SDR 샵보다도 뭐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인터페이스도 뭐 깔끔하고 그냥 여러 기능들이 좀 많아가지고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SDR 샵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류를 일으키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대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의 기능들은 지금 요 위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만져주는 범위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성 추적도 얘하고 그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반도 위치 쪽으로 접근하는 위성이 있는 타이밍에,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찾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APT가 있어요. APT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마 다운이라고 돼 있고요. 그냥 이거 눌러 보세요. 어떤 현상 생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거나 제가 그냥 누를게요. 보셨죠? 얘가 바로 그 위성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수신의 주파수로 그냥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되게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죠. 재밌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뒤로 가기. 이거 되게 편리해요. 내가 지금 아까 방금 그 위성 수신 쪽으로 했는데 뒤로 가기 한번 누르면은 그 디파처로 가지고 했었던 창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쵸? 굳이 막 일일이 막안 해도 지금 다시 또 디파처로 왔잖아요. 해도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세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요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죠. 뭐 라디오 기능도 있고 따로 그다음에 아 얘가 가지고 있는 거그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 서버에 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에 활당을 받아가지고 스트리밍까지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신의 그 소리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차후에. 아,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어차피 이제 날씨 좀 풀리고 하면은 야외로 나갈 건데 노트북에 SDR 샵을 설치를 하고 얘도 아마 분명히 설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그 서버를 따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오류가 적으니까 일단은 SDR 샵보다. SDR 샵은 한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근데 얘는 그냥 한 방에.
그 설정이 된다나 되는 그 좋은 안전성, 안정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컴퓨터에 설치가 아마 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든든하나요.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기능도 되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무료고 무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SDR샵은 쓰다 보면 그게 편해서 거기에만 그냥 제가 익숙함 때문에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그 우리 SDR 프로그램들을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제가 틈내서 좀 게으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더 많은 설치 영상을 만드는 시간들을 좀 최대한 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구정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